안녕하세요. 드림지게 차입니다. 오늘은 지역에 있는 고등학교에서 토목자재를 하차하러 왔습니다. 처음에 요거 간단하게 요 파이프 한 번만 내리면 되는 줄 알았어요. 간단히 하고선 한 번만 뜨면 되죠. 이거는 부피만 크지 무게는 별거 없습니다. 그냥 종이장 하나 든것 같은 느낌이죠. 그래서 요거 얼른 내려놓고 다른 곳 가려고 했는데, 아, 글쎄, 이게 다가 아니죠. 그 외에도 이제 맨홀도 오고, 수로관도 오고, 많이 오고 있습니다. 일단 요거 먼저 내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지금 한참 토목공사 중이죠. 자, 요거는 앞에다 내려놓고, 끝난 줄 알았는데 아니라고 이제 말씀하시죠? 잘 알았습니다. 자, 오늘은 좀 양이 많아서 4배속으로 돌리는 중이죠? 빨리빨리 봐야죠. 별거 없지만 그래도 단한 카트라도 놓치고 싶지 않았고, 제가 이왕이면은 풀 영상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좀 지루하더라도 빨리 돌렸습니다. 그래서 자, 맨홀이 왔죠? 동글동글한 맨홀인데, 저 맨홀이 꽤 무겁죠? 자, 이제 요거는 바로 앞에다가 하차하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요거 이제 2단 하차할 때 보면은, 또는 1단 하차할 때 이렇게 화물차가 저런 위치에 정찰하잖아요? 저희도 세워놓고 하차하지 않습니까? 그때 저 화물차 뒤에가 콘테이너 사무실이에요.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 하차하면서 요거 하차해서 차뺄 때는 그 뒤로 사람이 다니면 안 된다고 미리 말씀드렸습니다.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. 이 짐이 뒤로 쏟아질 수가 있어요. 언제든지 짐은. 그때 쏟아졌을 때 뒤에 사람이 없어야 되겠죠? 뭐 뒤에 떨어져서 콘테이너가 뭐 망가지는 거는 수습이 가능하지만, 항상 말씀드렸죠. 인명피해, 그 항상 막아야 됩니다. 인명피해 최고로 우선순위를 둬야 되죠. 그리고 하차할 때는 뒤에 절대로 화물차와 콘테이너 사이로 사람이 다녀선 안 됩니다. 그래서 제가 미리 여기 이제 관리자분한테 말씀을 드리고 작업을 하고 있어요. 근데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또 사고가 나려면은 그거를 그틈 사이로 지나가다 사고가 나고, 그 순간에 하필이면 물건이 떨어지고 이래서 사고가 나는 거죠. 애초에 그걸 막으려면은 절대로 화물차 이렇게 물건 하차하거나 상차할 때는 그 뒤로 사람이 왔다 갔다 해서는 안 돼요. 일단 지게차가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 뒤로 들어가면 안 됩니다. 꼭 지나가야 된다면 지게차 작업 안할때 지게차를 정지시켜 놓고 지나가는 게 맞죠. 어떤 현장이든지, 뭐 특히 작은 현장은 더 한데 깜빡깜빡하죠. 그런 상황을 물론 도로에다 놓고 이렇게 하차할 때도 있어요. 도로에서 놓고 하차할 때도 저 뒤로 떨어지면 위험한 거 마찬가지지만, 최소한 지킬 수 있는 만큼은 지켜야 된다는 얘기죠. 저 뒤에 저 공간,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정말 위험한 곳입니다. 절대로 지게차 작업할 때는 그 뒤로 들어가지 마세요. 이런 맨홀 같은 경우 지게발이 들어갈 수 있는 구멍이 따로 있는 게 아니잖아요. 지금 이거는 약간 지게차로 들고 밑에다가 나무를 고여갖고 발을 집어넣도록 해서 만들어갖고, 2단 같은 경우는 잘돼 있는데 1단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서 뜨고 있거든요. 그 들면서 또 넘어갈 수 있는 거고, 항상 지게차가 이 물건을, 제품을 다룰 때는 언제든지 넘어갈 수 있다는 거를 염두에 두고 해야 됩니다. 이게 뭐꼭꽉 잡고 우리의 손을 꽉 움켜잡고 뭐 끈을 꽁꽁 묶어 갖고 작업하는 게 아니잖아요.
항상 이 짐들은 넘어갈 수가 있는 거라는 거. 항상 그걸 염두에 두고 작업을 하는데도 이 짐이 넘어가서 사람이 상하는 사고가 많이 생기죠. 정말 안타까운 일들이 아닐 수 없습니다. 지금 현재 방식대로 약간 저 짐을 들고 다시 이제 밑을 뜨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다 위험한 작업들이죠. 어떻게 보면은요. 뭐 지게차라는 장비가 다 위험한 거예요, 실질적으로. 안 위험한 작업이 없죠. 자, 이렇게 해서 이제 매뉴얼 하차는 거의 다 끝나가고 있죠. 양이 꽤 많습니다. 그나마 이제 이곳은 그래도 넓잖아요. 하차할 수 있는 공간이 넓어갖고, 그리고 또 이제 바닥이 많이 단단하죠. 지게차가 빠질 일은 없어요, 현재 이 하차하는 곳에서는요. 물론 이제 이따 이제 수로관 갔다가 저 뒤에다 놓다 보면 거기는 땅이 비가 와갖고 많이 질어요. 그런 곳은 지게차가 빠지기도 하는데 현재 작업하는 곳만큼은 그래도 안전한 곳이죠. 이런 중량짐은 굉장히 신중하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. 자, 언제든지 조심조심 또 조심. 지게차의 숙명 같은 거예요. 제가 하도 위험하다, 뭐 조심해야 된다, 안전운전 해야 된다 많이 떠들어대고 있죠. 그만큼 이 지게차 작업은 위험하다는 거예요, 사실상이. 자, 이제 매뉴얼 하차는 끝났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수로관 하차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번 수로관은 그래도 지게발이 잘 들어가겠네요. 어떤 수로관은 조그만 거는 이 지게발이 들어가지가 않죠, 우리 지게발이. 자, 요거 개수가 많아요, 이거는요. 이번에는 어쩔 수 없이 이곳 현장은 두 타임이 되어버렸군요. 이제 저거 여기 하차해놓으면은 일단 여기 좀 치워줘야 되는군요. 지금 여기 이제 밟고 있는 곳이 조금 지게차가 다니기에 안 좋은 땅이에요. 나중에 저 굴삭기가 그곳을 조금 메꿔주죠. 작업하기 좋게 메꿔줍니다. 아주 센스 있으신 분이시죠. 지금 땅이 굉장히 안 좋지 않습니까? 비가 와갖고 며칠 전에 비가 와갖고 저 땅이 젖어 있어요. 지게차가 푹푹 빠지기도 하고 또 타이어가 더럽혀지면 여기 나갈 때 또 세차를 해줘야 되거든요. 아, 개수가 꽤 많이 있죠. 지금 두 개씩밖에 못 뜨게 돼 있습니다. 비교적 작업은 어렵지 않은 작업인데 이제 아까 그 맨홀에 비해서 이거는 위험에 대한 난이도가 많이 적습니다. 이거는 잘 떨어질 일도 없고 뭐 잘 깨지지도 않고, 물론 높은 자로 떨어뜨리면 깨지겠지만 제품 파손도 거의 없고 또 발이 넓지 않습니까? 발꼽는 데가 발꼽기도 좋고 또 제품도 굉장히 낮기 때문에 시야가 뭐 가리고 그런 것도 없잖아요. 요거는 조금 속도를 올려서 작업을 할 수가 있는 거죠. 그러나 이제 개수가 많기 때문에 어차피 이제 시간 똑같이 흘러갑니다. 이런 거 한
대여섯 대 내리면은 굉장히 지루하죠. 근데 여기는 요거 한 대밖에 안 돼갖고 지루하진 않더군요. 자, 이제 저 이제 굴삭기가 조금 이따가 작업을 해줄 거예요. 제가 이제 오른쪽으로 많이 못 붙는 이유가 거기 땅이 최고로 많이 질기 때문이거든요. 그곳을 굴삭기가 메꿔줄 거예요. 예전에 이 현장 그 비 오고 난 다음 나갔을 때 굉장히 미끌미끌해갖고 굴삭기 있는 쪽으로 들어가지 못해서 한번 들어갔다가 거의 빠질 뻔한 적도 있을 정도로 굉장히 땅이 안 좋았었어요. 지금은 그나마 비가 온 지 며칠 지나갖고 물기가 많이 말라있죠. 이쪽 구석으로 다 쌓아놓으면 끝납니다. 자, 이제 지금 굴삭기가 작업을 해주러 왔죠. 제가 너무 빨리 돌려서 그것까지 못 보여드립니다. 아, 평탄화 작업을 해주고 있죠. 저렇게 해줌으로 해서 제가 이제 부드럽게 이것을 지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. 오늘은 이 토목 작업을 하는 날인데 사람이 많지가 않네요. 이곳 현장엔 굉장히 사람이 많이 있었거든요. 지난번에 여기 겉에 가림막이랑 가설제 철거할 때 갔었는데 그때는 굉장히 사람이 많았어요. 지게차가 한번 회전을 하려고 해도 걸리는 게 사람밖에 없어갖고 굉장히 좀 신경을 많이 쓰고 했었는데 오늘은 이제 토목하시는 분들만 있는 것 같아요. 그러다 보니까 현장이 많이 설렁하고 좀 한가해서 그만큼 안전하죠. 정말 사람이 많았습니다. 여기에 그 영상이 있으면 다음에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회전할 수 없을 정도로 후진하다 보면 바로 뒤에 사람이 있고 이래서 정신없었었죠. 그리고 양을 보니까 3단으로 좀 쌓아놓고 앞에다 몇 개 내려놓으면 끝날 것 같아요. 어차피 제가 여기 내려놓으면은 나중에 저 굴삭기가 저걸 도로 다 가져갈 거거든요. 저는 일단 자리를 많이 안 차지하게끔 최소한 머리를 써서 해놓으면 됩니다. 자, 그리고 이제 이 현장에는 진짜 못이 많아요. 못이 이 가설제 철수하고 나면은 유로폰 같은 거 철수하고 나면은 정말 못이 많이 있습니다. 이 바닥에 저는 현장 도착하면은 물건이 오기 전에 잠깐 기다리는 시간이 있으면은 그 못부터 제거를 하고 있죠. 이런데 못이 들어가 있으면은 지게차가 빵꾸나는 게 굉장히 쉽거든요. 제가 이제 뒷타이어는 통타이어에서 빵꾸 걱정은 안 하는데 앞타이어 같은 경우 그냥 빵꾸가 나거든요. 잘못하면 현장 갈 때마다 빵꾸가 납니다. 이제 현장 가면은 어떤 때는 자석 들고 너무 많은 데는 자석에 끈을 매달아 갖고 끌고 다니기도 하고 또 지게차 작업하는 근처에 그 범위 안에서는 그 손으로 죽기도 합니다. 이 못이 지게차의 아주 쥐약이죠. 지게차 타이어는 못에 빵꾸가 납니다. 바닥에 누워있어도 그 밟으면서 일어나면서 타이어에 박히거든요. 그래서 못을 보면은 바로바로 치워버려야 돼요. 자, 이제 두 번 남았네요. 점점 날씨는 추워지고 일은 많이 줄어들고 자꾸 몸도 움츠러들고 마음도 움츠러드는데 꼭 그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. 또 바쁠 때는 또 엄청나게 바쁜 게 또 우리 지게차 아니겠습니까? 그때 번 돈으로 살살 먹고 살면 되죠, 뭐. 자, 이 힘겨운 겨울. 이제 벌써 겨울도, 12월 달도 벌써 초반이 다 지났죠? 1월, 2월. 조금만 견디시면은 또
좋은 날이 올 겁니다. 자, 이제 이것 작업 끝났고 가서 사인 받고 사무실로 복귀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언제든지 안전운전 하세요. 가장 중요한 게 안전운전이죠.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